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동탄 아파트에 워터파크 만든 입주민, 본인 등판에 이 말 남겼다. 아파트 공용 공간을 본인 집 앞마당처럼 사용한 한 입주민이 문매를 맡고 있다. 다른 입주민의 민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 풀장을 설치해 개인 수영장처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한 자동차 관련 네이버 카페에는 아파트 공용 공간의 에어바운스를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며 아파트 1층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즐기고 있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1층 잔디밭에 떡하니 설치된 대형 에어바운스 모습이 담겼다.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는 몇몇 모습도 포착됐다. 그 옆에는 천막과 테이블, 의자 등이 펼쳐져 있어 휴양지를 방불케 한다. 글쓴이는 이어 더 가관인 건 아파트 입주민 포함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라 했지만 자기는 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고 한다라며 분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진짜 부끄러운 게 없다.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네. 저녁에 바비큐도 할 사이즈다라며 황당해했다. 수영장을 설치한 입주민의 막무가내식 태도도 여럿의 공분을 사는데 불을 지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입주민은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본 뒤 댓글을 남겼다. 그는 그만 좀 해라. 너 같으면 바비큐 비비큐 하겠니? 적당히 좀 했으면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였다. 문제의 물놀이는 당일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일단락됐다. 글쓴이는 결국 7시가 돼서야 수영장을 철거했다며 바닥에 그냥 버려서 하수구가 막힌 것 같다. 물바다 됐다며 물에 잠긴 잔디밭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뻔뻔하다. 자기 집 아래에서 저랬으면 가만히 있었겠나? 저러면 물 무게에 눌려서 잔디다 죽는다. 사진 합성인 줄 알았다. 망가진 잔디다 배상하라고 해라라는 반응을 보였다.